거짓말 같은 시간들 나를 스쳐간 아픈 추억 습관처럼 널 지우고 습관처럼 널 불러 난 어떡하고 내게로 와주니 예전 모습 그대로 My girl 두 번 다시 널 놓지 않아라 스토리였는데요. 오늘 아무래도 이 집안에서 부르는 거라서 이게 그래도 나름 5만원짜리 마이크인데 네. 뭐 좋게 들릴지 모르겠어요. 음질이 어떻게 들릴지 저는 한 번도 못 느껴봤는데 어때요 음질이? 뭐 누구 관계자분들 뭐 준영이도 그렇고 은청경도 그렇고 빛나도 그렇고 우리 서현이도 그렇고 다 볼 것 같은데 이게 음질이 어떻게 들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. 네. 아. 네. 아 네. 네 뭐 음악이나 좀 깔면서 얘기할까요? 네. 아 좋대요. 누가 졸리가 되면 좋다고. 네. 아, 딱 티가 나면 아는 그거는. 자 오늘은 좀 나름 또 방송처럼. 음악도 좀 깔면서 갈게요.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또 뭐가 있을까요? 네, 좋습니다. 반주를 조금 깔면서 매년 80개 아니 광고. 저는 프리미엄이 아니라서 광고 항상 봐야 되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. 네, 9초 남았습니다. 네. 지금 창구 프로그램을 지원하세요. 네, 창구. 네, 이렇게 반주 좀 깔면서 댓글 좀 읽어볼게요. 네,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. 아니 정말. 아니 정말 뭐요 준영 씨? 이게 진짜 좋아요? 음질이 괜찮아요? 지금 거기서 듣기에 뭔가 이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
오늘 발렌타인데이인데 여러분들 초콜릿은 많이 받았어요? 네, 사실 오늘 어떤 걸 준비했었냐면요, 하얀 운동화에다가 하얀 운동화에다가 사탕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드리고 싶었어요. 이 중에 한 분에게.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. 어떤 문제냐면요, 택배사 파업을 해가지고 도착을 안 했는데 좀 쑥스럽지만 좀 쑥스러운데 아니 이따가 조금 얘기해요. 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하이. 네. 오늘은 어떤 것도 준비했냐면 또 오랜만에 또 영어 곡도 좀 준비해 봤고요. 또 일본에 계신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일본 곡도 좀 해볼 생각이에요. 네. 뭐 이렇게 네, 방구석에서 이렇게나마 또 여러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아요. 네. 홀라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참. 헬로. 네. 삐지 꺼달라고요? 왜요? 서현 씨, 왜요? 삐지가 신경 쓰이나요? 아니, 나름 이게 또. 네. 네, 삐지가 많이 신경 쓰이. 이 정도 줄이면 되잖아요. 네. 네. 번역해 주, 아니, 원래는 오늘, 원래는 오늘, 초콜릿 만들기, 그런 택배를 받았는데, 아, 너무 좀 낯설고, 살갑고, 조금, 이거는 좀 나한테 안 어울리는 것 같다 생각해서 택배 상자조차 줍지 않았어요. 네. 근데 뭐 분위기 하다가 분위기가 좋으면은 택배 상자도 뜯어서 초콜릿도 만들어 보고 또 해볼게요. 알겠죠? 네. 이렇게 또 노래나 할까요? 그래요, 노래나 해야죠. 자, 이번에는 또 모르겠어요.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노래를 또 해볼게요.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? 오늘은 또 가사도 또 뽑아왔어요. 버벅대지 않으려고. 잠시만요.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? 야, 이거 큰일 났네. 와이를 불러볼까요, 한번? 와이? 잠시만요. 아, 이거 혼자 하려니까 쉽지가 않네요. 와이? 잠시만요. 뭐가 있네요, 여기에. 왜 여기 있죠, 아이가? 코러스 1, 코러스 2는 뭐지? 자, 한번 틀어볼게요.
마음이 한번 불러볼게요. 시니까요. 네. 뭐야? 아,
뭐 일본 아리가또, 아리가또 이런 것도 있네요. 참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. 한국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숫자로 코로나 감염자 수가 늘고 있고요. 네. 뭐 그래서 이제 곧 우리가 볼수 있지 않을까요? 일본에는 한 아마 8월 정도 잘 준비해서 콘서트 준비해서 갈 생각이에요. 그래서 일본 팬 여러분들 그리고 남미 팬 여러분들 그리고 북미 팬 여러분들도 다뵐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죠? 네. 뭐 이따가 분위기 좋으면은 한번 또 일본 곡도 해보고요. 네, 볼게요. 아니면 애초에 뭐 일본 곡 하나 해볼까요, 그냥? 여러분들이 또 일본 곡 해달라고 그래요. 일본 곡도 한번 해보죠. 하고 얘기할게요. 오늘은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할 거니까요. 또 오랜만에 또아 뭐야 쿠쿠쿵 누구야? 빙고? 빙고? 지금 층간소음 지금 우리 집이라 저렇지 빙고 부르면 난리 난다. 쫓아옵니다. 쫓아와. 근데 저희 집은 왜 층간소음이 없는지 알아요? 저희 방 옆이 엘리베이터 쪽이고요. 제 우측 그쪽 여러분들 쪽이 제 마루예요. 그래서 이렇게 문 이중문 닫고 하면은 층간소음이 없습니다. 네,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저리 실험 다 해봤어요. 일본 팬 여러분들을 또 이것도 불러드려야죠. 모르겠어요. 자꾸 일본어를 하면은 팬 여러분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니오노 화노미나사노 타메니 뭐 今回は 日本の曲で歌います。歌います。歌い合ってみます。 일본어도 많이 까먹었어. 일본어 공부 좀 다시 해야 될것 같아. 그럼 한번 불러볼게요. 네. 저 오랜만이네요. 이게 되려나? 네. 꺼버렸다. 죄송해요. 다시 할게요. 그러려는 게 아니라 제가 좀 혼자 하려니까요. 자, 오랜만에 들러보죠.
지금 너의 주변에도